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든 뉴스의 진실 훅뉴스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굉장히 바쁘셨어요. 저야 뭐 늘 훅뉴스 준비하느라고요. 바쁩니다. 오늘도 뭐 새벽까지 잠을 못 잤고요. 그러셨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방송 보도부터 듣고 시작을 할까요? 예, 준비돼 있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50대 택시 기사가 무려 5억 원짜리 슈퍼카 람보르기니를 들이받았습니다. 손님을 태우려고 후진을 하다가 그랬다는데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 말고도 지금 1억 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뉴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슈퍼 외제차, 슈퍼카라고 하죠. 정말 비싼 외제차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수리비 2억 원이 나왔다. 이 뉴스였어요. 예, 예. 지금 운전 중인 분들 주변에 외제차 보이면 어떻게 하시나요? 긴장들 하실 겁니다. 외제차를 박았다가는 아주 낭패를 보기 십상이니까요. 예, 예. 그리고 보면 외제차하고 충돌해서 뭐 억대 수리비 물어주게 된 사례는 종종 나옵니다. 네, 지난달에도요. 호텔 롯데 이 주차장에서 택시가 고급 외제차 넉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예. 그때도 수리비가 한 3-4억 원 정도 된다고 해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죠. 좌우간 외제차와 꽝 하면 이제 망했구나 하게 되죠. 수리비 때문에요. 예, 예. 오늘은 이 외제차 수리비 폭탄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람보르기니 슈퍼카 얘기로 좀 다시 돌아와서 수리비가 2억 원 나왔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그 비용이 그렇게 나오나요? 굉장히 심하게 부딪힌 겁니까? 우선 파손 부위가 어디인지 봤는데요. 예. 일단 조사를 한 경찰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엔진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엔진에는 손상이 없고 네. 람보르기니가 차체가 났다 보니까 앞에 택시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전면이 본넷 이쪽에 네. 그쪽에 이제 충격등이 가해져서 그쪽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후진하다가 난 사고라서 별 큰 사고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교체 대상이 앞 범퍼하고 또 후드 본넷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리고 양쪽 휀다 이렇게 그 전면부가 될 겁니다. 이 네 개의 부품 가격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요. 예. 부품 가격 정보는 쉽게 노출이 안 돼서 보험회사 쪽 도움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적정 가격으로 살펴봤더니 앞 범퍼는 4,880만 원, 와. 후드는 3,330만 원, 본네트. 예, 휀더는 양쪽에서 2,580만 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예. 대부분 슈퍼카들은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조립하거든요, 다. 네. 그래서 이제 부품 가격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산정을 하진 않고 해외에서 수입 가격 하는 거를 이제 예상해서 하는 거고요. 범퍼값이 비싼 거니까 예. 거기다 고객님 붙이니까 그냥 억단이 훅 넘어가는 거죠. 이런 슈퍼카들은. 야 정말 비싸네요. 그런데 근데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신 가격을 다 계산해보면 2억 원 안 나오는데요? 예. 네 개의 부품값을 대보면 1억 79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예. 여기에 이제 미처 생각지 못할 잘잘한 부품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무리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수리비가 2억 원이 나올 거다? 업체 쪽에서는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외제차 전문 수리업자 쪽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러면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1억 2천 정도가 이제 재료비라면. 작업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네. 아무리 그래도 8천만 원 공임은 좀 심하죠. 네. 아무리 고급 기술이어도 8천만 원이 공임비라는 거는 어딘가에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공임뿐만 아니라 수리 기간도 이 부품 조달 기간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길다고 하고요. 예. 부품에서도 물론 뻥튀기가 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임이 비싼 것뿐만 아니라 부품 가격 자체도 좀 뻥튀기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 외제차 공식센터의 부품 가격이요. 예. 이게 그 병행 수입되는 똑같은 부품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요. 실제로 외제차 부품 취급업체인 수입차닷컴이 벤츠의 썬루프 관련 부품 책정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공식센터 가격은 93만 원, 이 업체 쪽 가격은 67만 원이었습니다. 보통 공식센터에는요, 그 본사로부터 직접 더 싼 가격에 공급을 받는데도 공식센터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싸게 가격이 책정된 거죠. 이 업체 대표 마규환 씨 설명 예. 들어보시죠. 원가가 67만 원 똑같이 이제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67만 원이니까 지금 현재 39.38%거든요. 최소 네. 39%의 마진은 오는 거네요. 엄청 작게 봤을 때죠. 차,
이거는 수입차 업체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그래서요. 실제로 수입차 업체들이 수리를 통해서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냐. 이걸 제가 살펴봤는데요. 예, 예. BMW를 수입하는 한독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의 감사 보고서 최근 4년치를 비교해봤는데요. 정비 부분 영업이익률. 요게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좀 정리를 할 것이 그러니까 자동차를 판매하는 곳하고 AS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다 같은 업체인 거죠? 그렇죠. 같은 회사인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를 판매해서 늘어난 그 수익률하고 정비를 해서 나타난 얻어낸 그 영업이익률을 비교했을 때 정비 부분이 월등히 높다. 그렇습니다. 정비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2011년도에는 9.93%였던 것이 예. 작년에는 14.4%로 꽁충 뛰었습니다. 반면에요. 자동차 판매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2011년 8.53%에서 작년에 5.37%로 급강하겠고요. 그러니까 판매 부분에서 줄어든 이익을 정비 부분에서 만회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동차 회사 전략 때문입니다. 차량 판매 가격은요 공개가 돼 있어서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예, 예. 그만큼 경쟁이 심해져서 판매 부분의 영업은 어렵다는 뜻이겠죠. 반면에 정비 부분 영업은 아주 쉽습니다. 공식센터에서요. 자사 상표만 붙은 부품만 그 사용하게 하고 예, 예. 정비 기술도 오직 공식센터에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동네 카센터라든지 이런 데다가는 기술 제공을 안 해요. 그렇죠. 부품도 제공 안 하고. 그렇죠. 부품값이나 공임 등에 대한 정보 접근도 제한시켜놨고요. 예.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적 분석입니다. 들어보시죠. 전체 수익 베이스는 이쪽 정비 쪽에서 많이 가져가고 순이익이라 그럴까? 요거는 이쪽에서는 이미 그 자기 잡아놓은 물고기잖아요. 그 고객들한테 예. 차는 팔았으니까. 잡아놓은 물고기라는 게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 이미 코가 꿰인 고객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자동차 부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환경, 이걸 애프터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환경이 우리나라에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그렇죠. 차를 산 이후의 시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건 이제 부품 시장을 이 제조사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입차들이 바로 국내 이런 환경을 악용한 겁니다. 예.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오병성 전무 설명 들어보시죠. 예. 완성차로부터 부품업체가 수직 계열화돼 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독점적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수입차 브랜드들도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니까 순정만 파는 시장이야. 시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동으로 편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구조는 제조하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업체가 그 후에 부품 시장 애프터 마켓까지 장악하고 있는 형태다.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보시라든가 덴소 같은 독립된 그 대형 부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보쉬, 뭐 덴소, 뭐 예, 그런 거 있어요. 이 회사들은 자동차 메이커하고는 상관이 없는 독립된 회사들이거든요. 아 부품 회사. 네. 그 우리나라에도 그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쓰면 안 됩니까? 물론 우리나라에도 외제차 시장이 있기 때문에 들어옵니다만 예, 예. 워낙 시장이 작기 때문에 들어와도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거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자생시장이 워낙 적기 때문에 예, 경쟁 작기 때문에. 체제가 지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결국 수입업체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시장 생태부터 바꿔야 되는 거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품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일단 깨야 하고요. 지금의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예, 예. 현대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보통 모비스가 만드는 걸로 알고들 계시죠? 예, 순정품이요. 하지만 사실은 중소업체들이 만든 게 더 많습니다. 상표만 모비스 로고를 붙이고 그것을 순정품이라고 유통시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것과 똑같은 제품에 제조사가 자기 독자 상표를 붙여가지고 대체 부분에서 시장에 내답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이 업체는 그 모비스에만 납품하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가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비스의 목줄이 주위에 있는 마당에 예. 방귀를 들 수는 없겠죠. 그렇군요. 만약 모비스가 현대차 계열이 아니라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프터마켓이라는 것 자체가 제조사들이 꽉 잡고 있는 상황. 수입차에도 그대로 그것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애프터마켓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은 훨씬 이익이겠어요. 물론입니다. 값싼 부품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수리비가 내려가면 설사 사고가 나도 보험료율도 크게 오르지는 않겠죠. 그렇겠네요. 예. 말씀을 쭉 듣자 보니까 결국은 대체 부품 시장, 애프터마켓의 활성화 이게 시급해 보이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올해부터는 그 인증받은 대체 부품이 출시될 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완성차 업체가 지적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예. 자유롭게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업체의 경우는요. 자동차 전체 디자인권만 보유하고 낱개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 업체를 위해서 디자인권을 적극 주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도 이런 상생의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택시기사가 람보르기니라는 슈퍼카를 들이받았다가 2억 수리비를 문 사건. 이게 그 택시기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이 문제 확실하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예, 권민철 기사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